하드 모드의 주인공은 바로 맞는 것 같아. 하키의 주어가 줄레입니다. 뭐요? 잠깐만요. 그런 노래에서 미니홈피 누가 깔았다고요? 자, 뮤직! 자, 뮤직! 잠깐만요! 잠깐만. 쫙! 하키요? 이게 뭐야? 나 이걸 몰라. 망했어! 이게 뭐야? 나 이걸 몰라. 망했어! 망했어! 내가 이게 망했어! 야, 좋은 생각 집중, 말해. 집중! 좋은 생각! 씹을 수 있어. 오! 아, 뭐야? 바로 가! 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제3세계 음악을 가져오면 어떡해요? 자, 노래가 나가는 도중 한님이의 정말 밝은 표정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님이도 엄지척을 하트를 아 신났네 그냥 신났어요. 오늘 거의 뭐 햇님이만 회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봐봐 망했어. 자 먼 길 가면 돼요. 자 정말 그야말로 공기 반 소리 반의 창법의 정석인 주어가 줄래. 제목이 주어가 줄래. 키 난리 나서 한해 집중하고 있고요. 왜, 왜? 반면 오늘 큰 활약하고 이거야? 있는 문세윤 동현은 심각합니다. 진짜로? 진짜야. 아니 노래 너무 좋 노래 너무 좋잖아요, 혜리. 그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랬어요. 때. 아유, 뭐 오늘 들었잖아요. 근데 몇 번 들으면은 나는 우리 팀원들을 믿고 그리고 오늘 또 세븐틴까지 왔으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음식을 잃지 않잖아요. 자, 아니, 세븐틴도 왔으니까 할 수 있다. 자, 호바스팟 오픈. 이거 어떻게 불렀어요? 이거 누구야? 네가 좋아, 내가 좋아, 해케. 해케. 근데 다 비슷하게 들었네, 그 부분은. 그러네. 나도 패케가 내가 이거 진짜 정확하게 들었어. 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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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케. 그걸 제가 들었죠. 그걸 제가 들었죠. 예쁘거나 맛있는 팬케, 팬케. 팬케이크. 네, 팬케이크로 들었죠. 야, 근데 팬케이크. 저렇게 들린 거야, 그치? 네, 네, 네. 팬케이크가 다 들린 다 붙는다, 다 붙어. 그리고 패케. 뒤에는 이게 지금 제목이 주어가 줄래. 그러니까 나는 이 제목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한 번쯤 나왔어. 저도 주어 들었어요. 어? 주어 뭐 이걸 들었거든. 접근이 무섭네요. 주어가 줄래. 근데 제목이니까 혹시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겠다. 자, 한해 바스판 오픈. 많이 적었어요. 나 에헴 보고 엄청 웃은 거. 에헴?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에헴 쇼까지도 나 에헴 그래서 약간 래퍼네 성비의 노래 성비의 노래 에헴 근데 호시랑 저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뭐 앞쪽에도 네. 단어들을 몇 개 던져줬어요. 근데 너의 추억 저 확실하게 들었어요. 너의 추억 확실하게 들었다. 저도 이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말은 안 돼요. 네. 자 니가 좋아 꽃이 피네 주가 나 이 좋아 에헴 봐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근데 피네, 꽃이 피네, 너희 좋아. 이런 에헤, 이런 걸 들었다는 거지. 아, 삐까, 뭐 피네, 뚜까, 뭐 이런 느낌의. 그쵸. 아, 까로 끝나는 뭐. 아, 끄끄까까 느낌. 그쵸. 이 중에서 가장 정답 가사와 가장 많이 맞춘 그분의 원샷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샷! 누굽니까? 누굽니까? 말도 안 돼. 주어가 줄래 마지막. 단독이라고? 아, 주어가 줄래가 맞는가 보다. 자 바스판 오픈. 어머야 세상에. 이제 신동엽 씨 바스판에 모든 영향을 에너지를 쏟아서 맞춰주면 돼요. 자 하키의 주어가 줄래 글자 수는 총 18글자. 이거는 야 이거는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어가 줄래 나왔잖아 지금. 어? 주어가 줄래?
비죠. 왜? 앞에 네 개밖에 없어. 왜?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지? 아니 분명히 가사예요. 멜로디는 우리가 기억하잖아. 열 개였는데. 그러네. 열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야 심각하다 이거. 이야 이거 세계 8대 미스테리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오 뭐야? 자 도대리 왜요? 도대리 왜? 하나가 비어요. 하나가 비어요. 오 하나가 비어요? 끝나보다. 곡 설명 좀. 곡 정보 힌트 들어갑니다. 난 그다지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영리하지도 않지만 내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난 널 평생 믿고 따를 테야 라는 구애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흙바닥에 있는 나를 주워가 달라.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인데. 오케이. 자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이 내용의 화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어? 뭔가 그럴 것 같았어. 그래, 주워가 줄래가 맞아. 꽃이네. 내가 그래서 뭐. 꽃이 피나라고 했잖아, 내가. 아. 아. 강아지 아니에요, 강아지.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나. 뭐. 팬케이크 아니에요, 팬케이크? 아, 팬케이크거나? 맛있는 팬케이크예요. 그리고 위에 글자가? 안 맞아요. 아홉 글자. 네. 니가나 내가가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니가 좋아. 니가 좋아. 니가 좋아. 자, 이럴 때 반짝이는 또 호시에. 저도 니가 좋아라고 생각하는 게 한혜영도 니가 좋아가 나왔고 저도 니가 좋아가 나왔고 나래 누나는 삐까였는데 니가로 됐고 니가 좋아가 맞지 않을까. 니가 좋아. 그럼 니가 좋아까지 채우자 일단.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신동엽 씨의 이제 가사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만났나. 귀엽네요. 만났나. 자, 음식으로 갔어요, 음식. 첫 번째 도전. 정답 쪽에서 우리 신동엽 씨 오랜만에 호흡. 근데 이 호흡 노래는 신동엽 씨가 제일 잘 불러요. 막 심심하게 부르시지 않으실 거야. 신동엽이 노래를 한대. 나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 길 빠개졌어요. 자, 정답. 네가 좋아하는 얼굴 100개 만났나 주워가 줄래. 실패. 오늘 많이 들어갔네요. 빨리 계속 들어야 돼. 세 번 안에 들으면 돼. 음식이 안 없어지니까. 오케이. 자 이때. 아니, 근데 힌트는 쓸 수 있잖아요. 힌트 써야지. 띄어쓰기. 바로 띄어쓰기. 무조건 띄어쓰기. 전체 띄어쓰기. 전체 띄어쓰기. 자 18개의 글자가 갈라집니다. 봐봐. 주워가 줄래가 아닌데? 그러니까 밑에도 달라. 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신동엽 씨가 가장 많이 맞힌 사람 많고요. 그리고 엄청 적은 글자 수를 아, 저거 진짜 게 아니라 그 중에 아까 쓴 7개 중에서 극소수만 맞췄대요. 야, 자. 잠깐만. 아니 뭐 들어야지. 앞쪽 뒤쪽도 없어. 저 다 들어야 돼. 그럼. 앞쪽 뒤쪽 없어. 나눠주면. 그냥 형.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 나 놀러 온 거 아니야! 네. 이거 오랜만에 완장 한번 차면 야, 정신을 못 차리네. 파키에 주워가 줄래. 집중, 초집중! 갑니다. 으, 쨔! 저 띄어쓰기가 안 맞아. 안 맞아. 하나씩 모으면 돼. 나 확실하게 들었어. 확실하게 뭐 너의 패케. 너의 들었어요. 너의. 그치? 너의 들었어요. 패케. 그러니까 들었어. 내 팩 말고 네 거 쓰는 거잖아. 너의 패케. 아니야 진짜라니까. 78이 너예고 9번이 팩 10번이 해. 패케. 나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요. 자, 세윤 오픈. 너의 팩 들어갔죠? 여기다. 네. 자, 여기도 받아 적으세요. 여기 확실합니다.
원하는 것. 아니요. 네가 원하는 건 너의 100개. 원하는 건? 원하는 건. 원하는 건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사람이 부른 거다. 우리 할 수 있다고 외쳤던 동현. 실제 발음이 아닌 그 사람이 부른 거 그대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아. 오케이. 니가 보나 내 꽃도와 헤헤. 아, 꽃도야? 너의 주어 간직하네 헤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거 뒤에 약간 이런 너의 주어? 어, 비슷해요? 자, 네. 키랑 지금 통합니다. 키 오픈. 나의 주어 간직해줄래. 아, 나를 주어 나를 주어 간직해줄래. 네. 꽃이나 맞아. 뭐가 됐든 간에.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에요? 근데, 잠깐만.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이렇게 끼워 맞췄거든요. 제 거. 자, 신도현 씨 바스판. 네가 원하는 건 너의 패키. 오케이. 나를 주워 간직해줄래. 딱 떨어지는데 이게 한 글자 하나. 그리고 뜻이 안 되는 게. 자, 저희 앞뒤 가사. 앞엔 가사가 없고 앞엔 그냥 호흡이에요. 이거예요. 앞에는 이거. 아, 요 뒷가사. 뒷가사. 후회는 없어. 선택은 한 번. 단 한 분의 주인님으로 섬길게. 아, 그럼 약간 동물인 거? 동물일 수도 있어. 섬긴다. 섬길게. 주인님으로 섬길게. 자신만 바라보고. 강아지다, 강아지.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겠다. 중요한 앞가사죠. 왜? 야, 주장 완장 이제 주지 마요. 왜? 모든 원샷서 자기 가. 왜요? 왜요? 뭔데? 동물 농장 아저씨. 어, 맞지? 맞지? 네가 원하는 건 너의 패키가 이렇게 패신 거야. 그러면 네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와, 동물농장 아저씨 하나 해주래. 와. 이거 맞히려고 10년 동안 동물농장 하셨대. 우와. 야, 8년 동안 했어. 8년 동안. 와. 그러면 패트가 아니야? 야, 패트 딱 맞아. 우와. 아, 너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패트. 나를 주로 간직해줄래. 그리고 패트 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14, 15, 16, 17, 18 있잖아요. 원래 간직해줄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음이 같이 않을래 약간 이런 발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을래인 것 같아요. 해줄래가 아니고 질문인 거야? 그래, 같이 않을래? 나를 같이 않을래? 이거라니까. 같이 않을래? 이거라니까. 간직해줄래보다 같이 않을래. 네. 맞아. 같이 않을래. 간직하고 같지하고 비슷하니까. 야, 아무도 날 부르지 않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거 너의 패시야. 나를 좀 같이 않을래? 같이 않을래! 옷 다 벗고 싶어. 이미 다 손이. 벗지 마, 벗지 마. 진짜야. 다 손이야. 온몸이. 아니, 아니, 그래. 나를 주워 같이 않을래가 훨씬 싸이월드스러워. 맞아, 같이 않아. 간직해주는 거네. 나를 가져가! 이 느낌이라고. 지금 슬픈 거예요. 아니, 지금 2라운드에서 지금 세윤 씨도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모든 걸 쏟아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슬슬 풀렸거든? 아, 내가부터 한번 가보자. 호시 한번 가볼까요, 호시? 네. 가자. 호시가 한번 가자. 막내 역할로 열심히 한번 적어볼게요. 네. 주장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오늘. 네. 아, 대단해요. 야, 이거 완장 하나 채웠을 뿐인데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패케로 들었는데 글자 수가 안 맞는데 뒤에 주인님으로 섬긴다니까. 아, 펫하고 웃었나 보다. 펫, 헤이. 이런가 보다, 느낌이. 호시야, 그 네. 숨소리 많이 넣어가지고. 저기,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서. 네. 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 네. 자, 정답 불러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배에 나를 주워 같이 하는데. 과연 팬님이 못 먹나요? 자, 부를 준비됐고요. 결과 보여주세요. 진짜 맞아? 실패! 자, 실패! 1번. 자, 실패! 들어오세요. 자, 전체 띄어쓰기 썼고요. 한 글자 연속 초선 오답수 남았습니다. 아니야, 오답수도. 오답수도 좋다. 오답수도 좋다. 그래, 요번 타이밍에는 오답수. 자, 그러면 답수 오답수로 하는 걸로. 답수 오답수. 답수 오답수. 오픈! 오예! 오! 야! 하나! 내가 니가 라고 했잖아요. 니가 좋아, 니가 좋아.
분명 네가라고 했잖아. 네가 원하는 건 너의 패. 와 대박이다. 바로 가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네가가. 아 들을 수 있잖아. 네가가. 어차피 음식은 안 줄었으니까 들으면 돼요. 들어. 귀를 세워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뮤직. 으. 찌야. 결승전. 나왔어요. 아, 어 뭐야 하네. 가지가 아닌가? 가지. 나를 그럼 가지 않을래. 이거다. 가지. 야, 뛰어. 페리야, 뛰어. 내가 맞아. 보시. 이게 뭐라고 하냐고? 주어 가지 않을래. 가지 아니야. 가지 아니야.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 자, 진정하고 일단. 근데 주어 가지 않을래가 하나야 확실해? 확실하네. 아니면 죽어. 저 래퍼 그만둬. 래퍼 그만둬? 그만둬. 아니 래퍼도 하지 축구 그만둬. 영어 그만둬. 들어왔다 자금. 틀린다. 진짜로. 그 정도야? 진짜로 확실해. 맞으면 이거 살리고 틀리면 다 편집해줘. 애들은 이런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삭발한데 삭발. 틀리면. 자, 세븐틴 거는 거 없어요? 삭발. 삭발! 세븐틴 삭발! 야, 아이돌 삭발! 다 이러고 오겠다고? 전원 삭발! 모두 진정해 주시고 만약에 맞으면 야, 진짜 들린다. 최초로 숙주 삼둥이 9인분이 여러분께 제공이 되고 자, 결승전에 완전 결승전 마지막 진짜 떨리지? 진짜 떨려. 첫 방보다 더 떨려. 이게 오랜만이야, 이런. 첫 방보다 더 떨려. 왜 이렇게 떨리지? 한해 노래 애교를 가득 실어서 네가 원하는 건 너의 배에 나를 주워 깎지 않을래. 아, 세레모니 준비하시고 자 모두 일어나 주시고 예예 네, 이제 마지막 카드는 던져줬습니다. 맞추면 끝납니다. 마지막 갑자기 지금 기분 좋은 거야. 난 진짜 잘했어. 추설 다했어. 마지막 라스트 9인분 대박 음식. 나 추설 다했어. 제발 정답 화면 X.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아, 제발. 자, 과연. 제발. Let's go. 너무 날아있는 표정으로. 아, 어떡해. 아이고, 어떡하나. 맛을 못 봤네. 야, 세상에 이런 날이 온다고? 이렇게 많아. 양이 너무 많다.